안녕하세요. 성우 육미당입니다. 제가 저녁 때 밭에 왔습니다. 여기 상추를 6일 전에 이제 심었는데, 이제 청상추하고 꽃상추하고 이제 두 가지를 심었습니다. 상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뭐 치마도 있고, 먹치마도 있고, 로메인 상추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제 우선 두 가지만 심었습니다. 근데 원래 이거는 이제 부직포를 깔고 심으면 흙도 안 튀고 딱 좋은데, 많이 심는 거 아니고 그냥 부직포는 있어도 찌찍찌찍 뭐하고 그래서 그냥 심었습니다. 원래는 부직포도 이제 구멍 뚫어진 게 있는데 그거는 1m 50 넓이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두둑이 좁아서 그냥 멀칭도 안 하고 그냥 심었습니다. 왠 6일 전만 해도 날씨가 무척 더워서 이제 그냥 심었는데 상추는 영하로 떨어져도 이제 잘 크기 때문에 그냥 심었습니다. 이제 뿌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크려고 이제 폼을 잡는 것 같습니다. 요게 청상추고 요게 이제 꽃상추인데 저 앞에도 꽃상추를 심었습니다. 요 정도만 심어도 뭐 충분히 먹기 때문에 이제 많이는 안 심었는데 올해는 원래 여름 상추도 심으려고 한독씩이 남겨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심고 6일 전에 여기다 심은 겁니다. 지금도 이제 오늘이 이제 10월 4일이니까 지금 상추 심으셔도 이제 10월달, 11월달까지는 충분히 이제 클수 있고 또 이제 11월 중순경에 텃내를 씌워주면은 또 이제 12월 달까지도 이제 가능합니다. 수확이. 참 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무척 더워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날씨가 무척 추워가지고 내일은 더 추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요 상추 많이는 안 심었지만 이렇게 늦게 심어서 이게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이 커가지고 앞으로 한 10일만 있으면 이제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월 한 중순경이면 이제 뜯어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이라도 상추 심으시면 되니까 저희도 이제 상추 모종이 지금 좀 많이 컸습니다. 필요하시면 저희 성우육매장 판매장에 오셔서 상추 사다 심으셔도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상추 심으실 때는 꼭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이제 선선하고 이제 새벽에는 뭐 10도 이제 근처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검정 이제 비닐 멀칭을 하시고 심으시면 그만큼 지온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상추가 더잘 크겠습니다. 오늘은 상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